쌍팔년도의 신체 검사 이거 실화냐? 오! 보내주신 사연이고요. 안녕하세요 효수님. 저는 효자손님의 21사단 옆 22사단에서 주특기 번호 142 음양관측병으로 복무했던 85년 5월 군번입니다. 뭐 한 59-60 정도 됐습니다. 정성! 선배님 감사합니다! 이 채널을 재밌게 보면서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군 생활을 추억하는 이 정도 쌀밥이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기억의 왜곡이. 아무튼 오늘의 얘기는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려면 우선은 훈련소 입대 전에 연무대에서 장정이라고 불리며 하루 이틀 정도 대기를 하며 신체 및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일이며 그 여러 검사 중에 어느 검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. 요즘은 같은 날 입대하는 장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입대하던 그때는 같은 날 수백 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바글바글 했으니까요. 지금보다도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검사를 그때와 똑같이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 검사 때는 모든 인원이 연병장에 바짝 기압이 든 상태로 집합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만 차렷! 열중 샷! 차렷! 바지를 내린다! 실시! 갑자기 요즘 아니지 않나? 주작을 할 군번은 아니신데 바지를 내린다? 왜? 그러더니 팬티까지 무릎 밑으로 내린다. 주작 아니야? 이 구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.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건 바로 끝납니다. 폭파됩니다. 여기는 인권 많이 좋아졌어. 팬티를 내리는 시대야. 그러더니 몇 사람이 앞에서부터 우리 남자들의 다리 사이에 그것을 만지며 우리가 서 있는 뒤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. 확실해졌습니다. 검사를 받을 땐 그게 뭔 검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압이 바짝 든 자세로 서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검사는 다름이 아니고 남자의 그곳에 있어야 할 두 개의 방울이 정상적으로 다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. 만약 방울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짐 싸고 집으로 가는 그런 검사였습니다.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갑자기 하다가 중간에 고개를 누군가 푹 숙이고 뒤를 나간다? 이것도 진짜 야 개꿀잼인데. 아무튼 각설하고 바지를 내리고 검사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만지는 순간순간 확인 통과 빠르게 정상적인 검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뒤쪽에 서있던 저는 그렇게 팬티까지 내리고 열중시어 자세로 서서 기다리는데 차츰 어느 순간 때부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더니 뒤쪽으로 올수록 그 주물럭거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. 저의 그것도 그 검사관의 손에 의해 주물럭거려졌습니다.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바로 끝나지 않고 계속 검사관은 주물럭. 야 이 새끼야 왜 이러지? 문제가 있는 건가? 그렇습니다.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때가 5월 초 아직은 찬바람이 불 때였습니다. 그 찬바람은 바지를 내린 채 한참을 서있던 우리의 그곳을 쪼그라들게 만들었고 결국 방울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. 그 남자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쪼그라들잖아 작아지자 착! 아무튼 겨우 정상적으로 두 개가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는 그 이후 종합적인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사선생님께서는 야 너 그냥 고혈압이 심해서 집에 가도 된다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군대를 가고 싶었던 언제면 입대 날짜가 돌아오나 하고 손꼽아 기다렸던 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. 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의 시대상은 밖에서 살기가 힘들었어. 뭐 돈을 버는 것도 어려운 시대고 먹고 살기도 진짜 지금도 힘들다고 하지만 이때는 뭐가 아예 없잖아.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. 밥은 잘 나오고 그래서 훈련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다시 가고 싶은 그 군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. 짧은 사연이었습니다만 인권 따위 없던 우리 쌍팔년도 군생활 하신 선배님께 받들어 춤! 춤! 춤!